국립한밭대학교에서 2018 창의 융합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캠프를 통해 공학 전공생들은 팀워크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예은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가 충남 예산에 위치한 리솜 스파캐슬에서 2018 창의 융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창의 융합 캠프는 공학 전공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공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공학 계열 재학생 40여 명이 참가해 팀을 구성하고 각 팀별로 기획과 설계, 제작 및 발표 등을 실습하면서 팀워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공학 설계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란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특징, 글로벌 대응 동향 등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각 팀별 주제를 선택하는 아이디어 회의, 자료조사 및 기획안 작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준비, 작품 설계 및 구상, 컨설팅, 작품 발표 등을 통해 팀워크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과 공학 설계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예은입니다.